세미나가 되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재밌는 세미나를 해야지 나중에 기억이 남는데. 저도 오늘 별로 재밌는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달리웍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띵플러스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아마존 AWS 상에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소개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띵플러스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드벤텍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드벤텍에서 인바이트해서 저희가 파트너사로서 갔다 왔는데, 저도 사업시장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다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IoT로 돈벌수 있을까? IoT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시장이 커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드벤텍 회장님이 30년 되시더라고요. 사업 시작한 지. 어드벤텍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업용 쪽에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디바이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30년 전에 창업을 해서, 그 당시 1위 기업이 독일에 있는 컨트롤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이렇게 점점 격차를 줄여서 이제는 완전히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이제는 유럽의 브랜드가 아니라 아시아의 브랜드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IoT 시장이 될 거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2년 전에 그 누구도 IoT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보라. 누구든지 와서 IoT를 이야기하고 있고, 2년이 더 지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시장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쭉 하던 것들을 언론에 좀한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심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바이스든 쉽게 저희 플랫폼으로 연동해서 그 데이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를 룰 엔진을 통해서 제어하고, 거기에서 오는 센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디바이스가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덕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띵웍스라든지 자이블리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회사로서는 뭐, 저희가 아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지금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니까 서버가 중심이 되고, 왼쪽 편에 있는 그 띵플러스 임베디드라는 부분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좀더 쉽게 하드웨어를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볼수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띵플러스 포탈이라는 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실제 디바이스를 붙여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비스를 쓸수 있게.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는 B2B 시장에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B2C 시장을 하진 않고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좀더 쉽고 빠르게 IoT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띵플러스.net이라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 도메인이고요. 한번 와 보시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아마 더잘 아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띵플러스.net에 오셔가지고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디바이스를 붙여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서비스를 바로 쓰시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저희 고객들이고요. 일부 이제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하드웨어와 당연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뒷단에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서버 역할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네, IoT 제품과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띵플러스 포탈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이렉트리, 화이트 레이블링 형태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REST API를 통해서 직접 아이폰 앱이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차별화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쉽고 빠르게 IoT 서비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드벤텍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드벤텍에 가서 물어봤어요. 너네들의 경쟁력은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드벤텍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뭐 마케팅. 우리는 정확하게 센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센스를 연결해서 서버에 데이터가 올라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걸 보면, 야, 그건 누구든지 할수 있지. 너무나 쉬운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24시간, 365일, 데이터 로스 없이, 센스는 되게 노이즈가 많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다 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는 디바이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IoT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하드웨어 파트너 사정에 일하는 건데요. 정확하지 않은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센스 값이 사실은 모든 걸다 흐트러놓습니다. 우리는 대시보드를 만들 때도 정확한 센스를 가정해서 만들거든요. 룰을 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뭐 15도 정도 되면 히트를 켜라고 제가 룰을 만들 수 있는데, 엉터리 센스 값이 오르면 엉터리. 여기 뭐 세미나장은 큰 문제 안될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뭐 버섯 재배 단지, 그 다음에 뭐 딸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업용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사실은,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뭐냐? 저희는 이미 다양한 하드웨어 파트너사들이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하드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IoT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버를 직접 만들고 구축하지 마시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로 쓸수 있고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뭐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투자 없이 그냥 저희 서비스로 붙여서 바로 쓸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특징이고요. 뭐 저희가랑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이랑 좀 비교를 했는데, 뭐 저희가 엄청나게 월등하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글로벌 IoT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 피처들은 사실 저희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르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은 룰 엔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IFT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분이 있으면 더 아실 수 있는데, 좀더 쉽게 내가 원하는 룰을 만들 수 있고요, 정확하게. 두 번째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hingplus.net에 오시면 바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력은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산업용 쪽을 주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환경 모니터링, 원격 검침,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그 다음에 스마트 팜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 냉장 창고 모니터링, 빌딩 에너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서 저희 고객들이 왔는데, 한 고객은 양식장, 걔네들 피쉬팜이라고 부르는데,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하는 거를 제공하려는 데 있고요. 또한 고객은 그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축사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고 해서, 둘다 이제 저기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들인데, 상당히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파트너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네, 뭐 4년 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저희가 뭐 저희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처음부터 사업을 할때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서 하드웨어 기업과 많이 인테그레이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다양한 하드웨어 파트너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제일 타이트하게 일하는 게그 스페인에 있는 리벨륨이라는 회사고요. 포함해서 뭐, 네, 어드벤텍도 이제 저희랑 파트너사 돼서 어드벤텍 디바이스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퀄컴이라든지 시스코, 델 장비들을 저희가, 예,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국내 기업들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랑 일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서비스 파트너입니다. 서비스 파트너는, 저희가 팩토리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냉동창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버티컬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자라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 뭐 글로벌하게
25개 이상의 나라에서 저희 띵플스 단넷 접속해서 서비스를 테스팅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게이트웨이는 지금 이거보다 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약 지금 한 5천 개 정도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5만 개 이상의 센스들이 붙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되게 고무적인 거는 지금 개발자들이 제가 한 4천 명 정도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 온 데이터인데 그 중에 한 1천 명 정도는 해외 개발자들입니다. 해외 개발자들이 저희 띵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IoT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네. 작년, 올 초에 받았구나. 저희가 그 포스케이프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최고의 IoT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 다 드렸는데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차쯤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 대기업 몇 군데에서 불러서 찾아가서 설명을 했더니만 이게 무슨 제품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대기업마다 다 이렇게 IT 조직들이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그게 국내 현실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해외에 나갔을 때 뭐 국내 뭐 기업들, 저희랑 뭐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협력하는 기업들하고 다 포함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갔습니다.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저희 데모를 보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랑 파트너십을 하자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리벨륨이라는 회사고 델이라는 회사고 어드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 디바이스를 인터넷으로 커넥션하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의 네임빌드는 국내 기업들 중에 해외 나가면 뭐 삼성, 현대 외에는 다 비슷하다고, 너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신 정확하게 데모를 보여주고 시스템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보여주면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리벨륨, 시스코, 퀄컴 이런 대기업들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물론 작은 기업들도 되게 많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벨륨의 장비를 가지고요. 리벨륨 장비에 저희 띵플러스 인베디드라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연결을 하고요. 저희 띵플러스 포탈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리벨륨의 하드웨어 세트를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커넥션해서 IoT 서비스를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제일 많은 사례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에즈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중국에는 그게 알리바바의 지원 알리 클라우드를 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AWS나 Azure랑 계속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클라우드 회사들도 자기네들 고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계속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비스 파트너십입니다. 저희가 해외에 가서 직접 다 서비스를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들인데 다솔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브라질 회사입니다. 브라질 회사인데 브라질에서 콜드체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팔고 있고 냉동 냉장 창고 모니터링, 물류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라서 우리 띵플러스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시리아라는 회사는 뭐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출하는데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PLC 모듈과 게이트웨이를 만든 회사인데 PLC 모듈과 게이트웨이 가져다가 계속 SI를 하던 걸 저희 쪽으로 연동해서 다이렉트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기업, 최근에 저희랑 MOU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엘리타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주로 이제 스마트 팜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피쉬 팜이나 뭐 스트로베리 팜 이런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개발자들을 위한 그 에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띵플러스.net에서 오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리스트를 있습니다. 아두이노라든지 뭐 라즈베리파이, 비글본 이런 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연초긴 한데 중국 기업의 시드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네, 새로운 그 라즈베리파이, 그러니까 비글본 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글본 그린이라고. 거기랑 저희가 인테그레이션해서 비글본 그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스 패키지를 같이 가지고서 개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개발자 환경까지 계속 글로벌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IoT 사업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제가 많은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필드에 적용한다 보면, 첫 번째,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다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버티컬마다 되게 좀 작고 전문화된 시장이라서, 사실은 전문 기업들이, 네, 니치 마켓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한국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서비스를 만드실 때 해외를 먼저 타겟으로 하고 하드웨어를 만드셔, 특히 하드웨어든 서비스든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네, 시장을 만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예, 사업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제가 그 MWC, 저는 저기 CES 안 가고 MWC에 매년 나가는데, MWC 갔어도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글로벌하게 전시에 참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사 중에서 동남아시아 대상,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고객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주고 하는 그런 데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북미나 유럽은 저희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느끼기에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포텐셜 고객들은 한국의 IT, ICT, IoT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이런 기회를 다시 주시면, 달리웍스가 좀 더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